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낚시 아빠입니다. 오늘 같이 테스트 해볼 것은 가끔 낚시를 하다 질문을 몇번 받았습니다. 편대나 수이벨이 2분할 채비인데 위에 주뽕돌하고 목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뽕돌하고 아래 최종뽕돌 사이에 목줄이 사선이 언제 붙어집니까? 우린 몇 개를 박아야지 사선을 지죠? 중짜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제가 보기엔 중짜 세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하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테스트 조건으로는 현장에 대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좌, 우, 또 위에서 누르는 대류 아니면 뜨는 대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니까 먼저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테스트할 채비입니다. 찌는 약 4g 찌고요. 일단 한목을 맞춰놨습니다. 한목 맞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주봉돌이 여기 있고요. 아래로 쭉 합사 부분을 보시면 편대에 맞춤이 돼 있고 저 편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채비가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 과연 오링을 몇 개를 박아야지 저 주봉돌과 편대 사이에 사선이 지겠습니까? 자, 일단 간단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채비는 아무 생각 안 하고요. 요 주봉돌과 보조봉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주봉돌과 최종봉돌이 지금 서로 공중에 떠서 당기고 있죠. 최종봉돌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고요. 주봉돌은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 끌어올리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이 최종봉돌 무게만큼 이 주봉돌은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편대는 0,4g입니다. 그럼 띄우는 힘이 0,4g이니까 이론상 주변에 좌우 상하 아무 대류가 없는 조건에서 0,4g이 걸려야지만 사선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채비는 닿아야 되니까 한목 맞춤에 두 목을 노출시켜 놨습니다. 여기서 저 아래 최종 봉돌이 0,4g이니까 그냥 가차없이 뭐 특대 그런 거안 받겠습니다. 엘스이벨 0,3g부터 받겠습니다. 엘스이벨 0,3입니다. 저 여기 아래 핀돌에도 걸어도 되는데 편의상 위에 무게가 물 안에서보다 물 밖이 더 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 감안을 하고 위에서 눌러보겠습니다. 0,3을 눌렀습니다. 휘었나요? 텐션은 약간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찌 목수가 가라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0,3이면 특대 6개죠. 0,4가 되려면 특대 2개만 되면 0,4입니다. 그러면 특대 2개를 또 박아 보겠습니다. 일단 특대 하나를 더 박았고요. 살짝 이 상황을 보시면 이 팽팽하지 않고 살짝 텐션이 죽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대 하나 0.05를 더 박아 보겠습니다. 사선이 집니다. 다시 특대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다시 특대를 하나 빼니까 채비가 희마리가 없습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안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탁. 쓰러졌다가 복원을 하는데 위로 당기는 힘이 0.05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겨내질 못하네요. 그럼 특대 하나를 더 빼보겠습니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죠? 자, 보시는 것 같이 그러면 위로 당기는 무게가 핀대가 0.4니까 지금 0.1g의 힘으로 주 봉돌이 최종 봉돌을 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0.4 최종 봉돌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아래 최종 봉돌의 무게만큼을 위에서 가지를 않으면 절대 사선은 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로 당기는 장력은 약해지니까 중간에 무슨 휠 여지가 있는 것은 살짝 쉬고요. 0.4가 아닌 0.8이나 우리 1g 넘는 최종 봉돌 채비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땐 테스트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1g을 쓰신다. 그러면 위에서 최종 봉돌이나 그 더 위에서 그 1g을 상쇄시킬 만한 무게로 누르지 않으면 이론상 사선은 안 생깁니다. 대신에 우리 현장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이든 큰 물이든 가시면 대류라는 게 존재합니다. 옆으로 흐르는 대류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앞으로 흐르는 대류, 바깥으로 미는 대류, 또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리는 대류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대류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대류의 영향을 받으면 꼭 치는 어느 한쪽 부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받는 거죠. 현장에서는 대류의 세기에 따라서 사선이 더 빨리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주봉돌과 최종봉돌의 사선에 관해서 한번 알아서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같이 본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추가 질문하실 사항, 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하는 의문 같은 것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와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